그런데 여기서 그냥 팍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에 접어가 더 협소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원이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뚜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입니다. 오뚜기 아닙니다. 오뚜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을 배우고 있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을 바로 접어로 배우고 있어요. 백스윙 오른손 접으래요. 다운스윙 왼손으로 접으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크게 막그 어떠한 의미를 두지 말고 대충 하는 것처럼 아유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다만 다운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왼손이 길게 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바로 접으면 저절로 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어요. 지금 여섯 번째 시간인데,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선생,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접어를 해서, 이 폴드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폴딩 스윙이라고 그러는데, 이 접어를 할 때, 오른쪽 접어와 왼쪽 접어의 크기가 다르면 구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트한데 여기가 늘어졌다거나, 여기는 타이트한데 여긴 더 타이트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구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어떤 자기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거든요. 오늘은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쭉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접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팍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에 접어가 더 협소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원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이 오다가 확 찌그러져요. 그러면은 악성 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악성 훅이라고 해도 대충 모양은 이쁘게 날아가요. 왜?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에서 오른손을 접고 접어 한 다음에 왼손이 급격하게 접어지면 이런 식의 훅볼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꼭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의 타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쭉쭉 뻗는 거에 있어서의 미스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오른손 접고 왼손을 접었더니 이렇게 훅이 나오더라. 이건 지금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그냥 당기는 거 자체를 습관을 들여서 보세요.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놀아요. 딱 접어 한 다음에 우측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딱. 돌려가지고 이게 똑같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로우로 엄청 멀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접어에서 확 접으니까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는 접어 하고 쭉 접어 좀 길게 접는 느낌으로 억지로 늘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접어 접어 하여 쭉 뭔가 쭉 늘리는 느낌의 그러한 스윙을 하셔야지 이 왼쪽으로 확 돌아버리는 그러한 스윙 결과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싫으면 만약에 나는 스스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조금 더 길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실제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을 여러분은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